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진행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어느 섹터가 에너지가 가장 강한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는 장은 블랙홀이다. 지수만 올리는 장 가장 나쁜 장이다 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흐름이 좀 그랬습니다. 파생시장 분위기도 그래서 더 궁금해졌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파생시장 쪽에서도 이제 위험신호가 계속 나와요. 위험신호가 나온다는 건 몇천 프로 터지고 이런 신호요? 예, 이제 디데이가 4월 5일 네. 제가 정해드릴게요. 4월 5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 폭탄 터뜨릴지, 4월달과 5월달 CPI가 또 변곡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날짜 5월 6일 하나 또 찍어드릴게요. 5월 6일이요? 네. 작년 11월 6일날 파생사상 저는 이제 그 수치는 역사적으로 볼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11월 6일날 정부가 그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130포인트 오르면서 선물 12포인트 하루 만에 올라갔고 위클리 옵션이 그냥 2만 프로 터지는 네. 그런 딱 6개월 되는 게 5월 6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재개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계하는 헷지들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월 6일 날 그 6개월 한시적이니까요. 네, 네. 이건 시장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거는 미리 체크하셔야죠. 그러니까 5월 6일. 그래서 근데 그때 전후에서 또 CPI 그 발표가 이제 앞당겨져 있으니까 네. 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블랙홀이 뭐 제가 전번 주에 소부장들 그 갖고 계신 분들 큰일 날 거다 매도하시고 오히려 고점에서 몇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한 종목씩은 계속 좋게 보여요. 근데 따라가시거나 고가 잡으신 분은 잘못하면 30, 50 그냥 부러지는 걸 당하십니다. 그게 삼성전자 블랙홀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조 때리는 장 나오면 어떨래요? 알고리즘이. 이건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를 매수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나가 1조예요. 그럼 딴 건 뭐예요? 딴 건. 그게 딴 게 더 부러뜨리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4월 달 장이, 4월 달 장이 일반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잔인한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눈에 꽂히는데, 제가 삼성전자는 7만 7천 원부터는 매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뭐 먹을 게 있다고. 그 다음에 17만 원대에서 그거 대비해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7만 7천 원에서 8만 5천 귀신같이 파셨어요. 한 10몇 프로 먹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게 3배, 5배 먹는 거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흥구소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뉴스케일이나 더 집중해라. 지금 4달러가 단기간에 한 40% 올랐을 겁니다. 그런 걸, 예, 네. 그런 걸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D-Day입니다. 하루 남겨놨죠. 그러면 이게 나스닥이 도와줘야 돼요. 저는 엔비디아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마탱이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970불 쌍봉 주고 계속 흘러 그러니까 850불 깨는 순간에 공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16,500과 16,500의 중심값 16,000을 깨는 순간에 이게 트리거가 될 거다. 엔비디아 850불. 나스닥 16,000을 공격하면 알고리즘 숏이 들어가요. 그냥 분석하지 말고 알고리즘 숏이 들어가면 뭘 때릴까요? 시가 상위 20개 중에 미리 많이 뺀 거는 오히려 기아 현대차는 오히려 더 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위치가. 네. 그런데 제일 집중적으로 때릴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요. 그래서 그게 4월 5일이냐 4월 11일이냐 5월 6일이냐 이렇게 자꾸 마디를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시는 큰 시각 자체의 변동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삼성전자와 SK를 뭐 인덱스로 살피면서 지수 흐름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한 주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지금 뭐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정말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들 네. 분위기 그때가 꼭 쥐약들이에요. 과거 경험 보세요. 증권사들 막 옷 피고 그냥 광고 막 하고 그냥 이제부터 간다. 꼭 그 뒤통수 나가는 장이라고요. 네. 이럴 때 조심을 하시라고요. 항상.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나만 잡아놓는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대세를 끌고 가는 장 그러면 자동차가 왜 부러져요? 이 장이 진짜 뭐 3천 넘어가고 3천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전차군단이 같이 가고 뭔가 그 추세적 에너지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냥 아시아 헤지들의 롱숏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번 장의 맥점은 3월 18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3월 18일 날 그때부터 삼성전자 땡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SK하이닉스는 큰 수익이 안 나요. 네. 삼성전자만 수익이 났는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 데이터. 여러분들 아주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이게 3월 18일 날의 시가 25개 종목의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종가. 이때가 선물이 356이고 이때부터 뭔가 삼성전자가 요게 7만 1,700원 이날은 7만 2,800원 여기서부터 땡긴 거거든 8만 5천원까지 네. 요거 4월 2일 날 딱 꼭지 찍었습니다. 8만 5천원 SK하이닉스는 16만원에서 2만원 땡겼어요. 요 빨간 색깔이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오른 딱 세 가지 종목입니다. 20개 인덱스에서 다 빠졌어요. 제일 많이 빠진 게 기아. 기아. 12만 8천 원이 10만 4천 원. 오늘도 더 빠졌어요. 네. 10만 1천 원. 현대차가 26만 원, 24만 원 빠지고 있는 추세에 지금은 거의 21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 딱 세 개만 건드려 놓고 다른 것들은 오히려 블랙홀로 다 숏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4월 5일 날 이벤트 드라이브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서 한 5조 5천억 이상 내야 돼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로 반영. 지금까지 오른 게 제로 반영이다. 이제 납득이 갔다. 네네. 근데 5조 초입이나 4조 9천억 남으면 무조건 쇼크.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또 7만 5천 원 또 보십니다. 그러면 조 단위 때리는 쇼시 걸릴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자동차를 그때 오히려 역사이클로 롱숏을 바꾸는지 같이 또 때리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는 기아가 살 때가 됐어요. 기아. 10만 원 선 초반에서는요? 예, 10만 원 초반에서 9만 원까지 빠질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또 12만 원 만드는 파동이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었어.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 부동석 보시면 다 비관적이고 나쁘고 테슬라 뭐하고 나쁜 얘기만 다 떠들어요. 실전에서는 아 이제 그게 먹을 게 있구나. 마치 그 위치는 저는 삼성전자 5만 5천 원, 6만 원대 떠드는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5만 6천 원 때는 다 비관이 일색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8만 전자, 10만 전자 오냐? 네. 그게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뭐가 있냐면 테슬라 바닥이 확인이 돼야 돼요. 저는 테슬라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오늘 급락한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매출단 이제 실적 발표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 테슬라 주가를 보면 꼭 1, 4분기에 이런 그 바닥을 만들기 작업이 투자 역사를 보면 1월이나 4월 달에 이 앨런 머스크가 또 이상한 또 그 말 실수하고 뭐 해서 자기네들 주가를 박살을 냅니다. 항상 보면 1, 4분기에. 계획된 건가요? 아니, 아님? 그런 형태를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1, 4분기에 사면 항상 3, 4분기나 4, 4분기에 많이 먹어요. 이게 또 테슬라 주가의 특성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매일 SOI축으로 SK하이닉스와 기아를 선을 이렇게 거보세요. 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합니다. 1월 17일 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뭐 기아가 됐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되고 그리고 나서 3월 9일과 10일 정도에서
기아가 3월 10일에 꼭지 찍었습니다. 요것도 17만 5천 원에서 꼭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조정을 했거든요. 15만 원. 그리고 기아도 이때까지 이제 13만 원, 2만 원 조정했어요.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눌렀다가 15만 원에서 SK가 4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여기서 7만 1,700원에서 8만 5천 원 올리면서 얘네들을 더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거의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4월 초가 여기는 지금 저점을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4월 5일 날 실적 발표 5조 5천억과 5조를 딱 놓고 위에 있냐, 중간에 발표하냐, 밑에 발표하냐에 따라 이제 상황에 전개가 되는데 네. 이때 자동차가 같이 숏이 걸릴 건지 스위칭이 될 건지 그거가 앞으로 시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수단의 조종 이걸 예측하는 하나의 바로메타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앞으로 변동은 30에서 50이 그 삼성전자 위치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650, 2700, 2750, 2800 이렇게 50씩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동에 저는 디데이를 4월 5일 날 컨센서스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기대 뭐 5조 5천억 전후예요. 나스닥 폭락하면 안 돼요. 엔비디아가 폭락하면 안 돼요. 지금 그쪽도 지금 계속 불안한 위치거든요. 저는 일단 4월 그 CPI 발표 때까지 미국 시장은 조종한다의 배팅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은. 네. 그러면 한 15,700원 하단 잡고 16,500에서 이제 저는 쌍봉 나온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870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쌍봉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거 850 쌍바닥 나온 걸 붕괴하면 안 되죠, 거 아니에요. 이거를 CPI 발표될 때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스닥은 아까 15,500과 16,000 여기까지 열어 놓으셔야 돼요. 네, 15,500이요. 예. 그럼 15,500이면 우리는 2,650. 삼성전자 8만전자 깼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코스를 앞으로 CPI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합주가 선물은 이 375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걸 오늘 공격했잖아요. 오늘 공격했습니다. 372.5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370개고 최대 360단까지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폭탄 제조가 작동되나 여러분들이 폭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폭탄이라는 거는 네. 상방 폭탄이 있고 하방 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폭탄이라는 거는 하루에 10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겁니다. 파생시장 기준으로? 네, 하루에 10포인트. 예.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러면 지금 폭탄의 가장 특징이 언제 터진지 아십니까? 1월 2일 날 터졌습니다. 한번 요때 여러분들 1월 초에 아우 10월 달부터 잘 갔다가 2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그냥 요때 정확하게 79,800원 찍고 77,000원까지 이렇게 죽였던 기억 나시죠? 이게 이제 이때 폭탄 한번 터지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때가 이제 같이 상상했어요. 1월 22일 76,000원까지 그러면서 두 달간 삼성전자 죽이면서 이 두 달 동안이 SK하이닉스와 HBM 관련주의 주도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월 18일부터는 오히려 삼성전자 땡긴 겁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또 여기 요날 10포인트 올라가면서 상방 포탄이 8,000%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4월 2일까지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방폭탄, 상방폭탄 두 번. 이게 다 10포인트씩 터진 날입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10포인트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10포인트. 그 트리거가 4월 5일 날 볼래요?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상방 가려면 6조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5조 5천억 갖고 안 돼요. 네. 6조 나오면 그날 무조건 시장이 7에서 10 올라가면서 삼성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또 미리 선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좀 그러니까 8만 2천 원을 깨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8만 2천 원에서 만약 6조 나오면 거의 8만 8천 원, 9만 원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파동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5조 초입으로 나와요. 나스닥이 빠져요. 그러면 이미 꼭지 찍고 365까지 계속 빠지는 장. 그러면 삼성전자는 8만 전자 계속 빼면서 주도주는 바뀌는 그런 장이 내일과 모레 확인될 겁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 하인리 법칙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나오는 게 사실 증시 자체에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삼성전자 그 몇 가지 종목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전체 사이즈는 크게 변화가 없다면 다른 것들이 투매가 나와요. 숏이 걸린다고요. 빌려다가 때리는 용을 네. 그동안 자동차를 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때리는 용의 대장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HBM이나 그동안 갔던 지금 한미반도체만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가장 또 집중해드렸던 ST도 28,000원까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1,000원이에요. 고점에서 매도 타임 놓치면 순식간에 20, 30% 다 토해내는 게 또 소부장의 특징입니다. 네. 위치가 만만한 위치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실제는 제가 수익률은 여러분들 엉뚱한 데서 날 겁니다. 허어시스로.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니까 흥구석유 같은 거 봐라. 9천원, 만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럼 삼성전자 팔아갖고 흥구석유 갔으면 수익률이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만원짜리가 니까 5, 60%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저는 30개에서 50개 찾기 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아직까지 에너지가 안 나온 싼 거를 찾으셔야 돼요. 네. 이미 급등한 것들을 따라가는 장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 화려한 것 같죠? 수익률 최근에 사신 분들이 7에서 10%예요. 5만 원, 6만 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최고죠.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 삼성전자 질문이 그동안 8만 전자에 물려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파십시오. 무조건 파세요. 저는 10만 원 간다 하더라도 파세요. 10만 원 가는 장이라면 그거 팔아갖고 딴 데에서 그 수익률의 3배, 5배를 먹는 종목 개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8만 전자에서 이제 수익이 손에 났다가 딱 나지. 2년 만에 뭐 또 5만 원까지 받다가 8만 그거 하신 분이 2년 반 동안 참고 기다린 게 여기서 다시 또 7만 5천 원, 7만 원 가면 그 고통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느니 거기서 현금화 시켜놓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초과 수익률 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강력하게 저는 뉴스케일 집중해드립니다. 이게 2014년, 15년 테슬라 매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테슬라가 그때 테슬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4년, 2025년에 얼마였을까요? 2불에서 10불에서 넘어서 네. 그게 300불까지 간 거잖아요. 저는 뉴스케일이 뭐죠? 소형원전. 지금 전력설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게 나중에 20불이 아니라 100불 가는 에너지가 3년이나 나오면 이제 담배 피던 시절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는데 이거 뭐 3년, 5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 저는 그런 에너지가 미국은 인프라에서 소형원전이 하나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력설비주는 저 그동안 제가 제일 강력하게 밀었던 건데 이제 전력설비주에서는 우량한 것들이 이제는 뭐 효성중고, H 일렉트로닉,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LX 일렉트로닉 위치 다 나빠요. 그것도 100% 매도하고 네. 그것도 다른 거 찾으시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력설비 다음에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유가가 100% 갈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이 아이디어는 저는 버핏동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케일을 선택하고 전력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버핏동의 애플 팔아서 간단히 얘기해서 이동한 종목들 딱 그 어디서 갖고 왔는데 저는 이 에너지가 앞으로 예, 이 그림 보세요. 저는 이게 해답인 것 같아요. 애플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그거 팔아 갖고 옥시덴탈 페트로를 샀었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 보세요. 이게 지금 85불대 이런 에너지 나왔습니다. 그럼 100불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게 지금 67불이니까 8, 90불 간다는 얘기거든요. 쉐브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디어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중동 사태는 더 확산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우리나라로 올 것 같아요. 5월달에서 7월달은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카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푸틴이 중국 가면서요. 네. 그럼 환율 급등할 거고 대만 해협이 난리칠 거고 그때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오나. 그럼 어떤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님? 핵 관련주 하자고요. 핵실험 하나. 네. 그다음에 환율 급등 하나. 또 대만 해협에서 또 일본과 이런 것들이 충돌 하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오션을 우리가 직접 이게 이제 잠수함. 저는 오히려 그 일본이 군비 증강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이나 큰 구축함 수준은 우리나라한테 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중국한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멘텀. 그게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졌던 하나오션이 3만 원까지 간 그 에너지. 그래서 3만 원한테 팔으라고 했죠. 2만 5천 원, 7천 원에 조정했다 다시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대만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나. 이거는 위안화 환율하고요. 우리나라 엔달러, 원달러만 들여다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방산 쪽 에너지도 함께 보시는 거네요. 근데 방산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네. 저는 70% 팔으라고 합니다. 2만 5천 원짜리가 벌써 3만 8천 원까지 왔는데 한 30%는 4만 원씩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팔아갖고 이제 밑에 단으로 내려라.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라든지 네옴이 남았어요. 네옴 뭐 이런 것들로 아니면 물류가 남았고 그다음에 원전 남았고 이런 갈등과 관련된 종목들의 오히려 허시실 전략이 오히려 상대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계군단의 알고리즘 매매 롱숏 전략이 어떤 그 매크로 이벤트를 만났을 때 공격이 나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느 쪽은 롱이 되고 어느 쪽은 숏이 되고. 향후에 주목할 만한 롱, 숏 어느 쪽일까요? 이제 롱은 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요? 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87만 쌍봉 찍은 거 아닙니까? 네. 77만 원까지 뺐다 할지 80만 원 지지하고 할지는 이거는 삼성전자에 달려있어요. 이것도. 삼성전자 주가 수위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것에 또 블록들이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언제 나오나가 저는 4월 달에는 안 나옵니다. 대충 타이밍을 보면 한 3, 4분기나 4, 4분기에 그 타이밍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잡는 이유는 이 삼성그룹의 거버넌스 때문에 그래요. 이재용 회장님의 위치라든지 법률 변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님 입장이라도 그 저거 확인하고 할 것 같아요. 11월 5일 날 대통령이 누구 되나. 난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 전략을 쓰지 네. 미리 썼다가 대통령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골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5일이라는 게 금방입니다. 지금 뭐 매일매일 보니까 그런데 이런 큰 정체적인 거버넌스 게임을 하는 싱크탱크나 이런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괜히 미리 발당을 뭔가 구조했다가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작업에서 지금 가장 곤란하게 지금 그룹 차원에서 하는 게 SK그룹입니다. 가장 곤란하게요? 네. 어떤 면에서요? 지금 SK온 때문에 또 SK가 왜 D&D가 인적 분할 들어가고 이게 그래프 주가가 막 변동하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SK그룹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인적 분할하고 그러니까 이 SK그룹은 요번에 금리 인하가 빨리 들어와야 돼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그룹하고
SK그룹입니다. 이게 선수들 집단에서는 이제 그쪽 관련주는 제가 다 X다라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PF가 터지냐 안 터지냐는 두 개에서 달려 있을 겁니다. 네. 그게 4월 달에서 6월 달, 아니면 7월 달에 우리나라 총선의 색깔과 그 다음에 5월 달에 북한과 대만의 변동성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 잘못하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 상황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네. 밑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피하고 어떤 거는 집중하고 이런 게 선별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4월 달과 5월 달이 이게 다 실적 노출되는 장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코스닥들이 그래서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보다도 한 20, 30% 다 빠질 겁니다. 실적이 눈높이가 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 에코프로 머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거래소 갈 때 뭐 22만 원 있었는데 제가 반토막 된다고 12만 원 구경하실 거라고 했다가 욕을 무지 먹었는데 지금 12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이에 이제 48만 원, 50만 원에서 에코프로는 사도 된다 했는데 65만 원대에서 이제 힘 못 죽고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8만 원 쌍바닥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오늘의 종가는 56만 6천 원이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부터 보시죠. 네. 4만 원짜리가 24만 원 가면 저는 이걸 4등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 상승폭의 반을 깨고 내려갔어요. 벌써 이거는 중심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5% 능선은 지지할 게 8, 9만 원입니다. 네. 전 여기까지 열어놓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머티의 앞으로 2, 4분기 실적 노출 때까지의 전략이고요. 에코프로 제가 150만 원대 40만 원 구경합니다. 48만 원. 이제 대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래프를 보세요. 에너지가 잘 치고 나가지 못하죠. 65만 원. 그러면 이제 2, 4분기 실적 노출될 때까지 그리고 이게 또 테슬라 트럼프 보조금.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보조금 철폐하고 기후협약 탈퇴하겠다.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2차전지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싸우는 건 2차전지.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뉴스케일을 집중하는 게 독일마저도 이제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면은. 그리고 독일이 아리백 신재생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 의존도.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인데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근데 금년 겨울에 또 얘네들이 파이프 이 라인을 잠그면 또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흥구석하고 그 가스 관련된 종목을 사놔라. 이런 사이클을 거기서 봐라. 이게 7월 달 나토에서 트럼프 대통령 고 코스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터지고 유럽까지 확산되면 푸틴과 시진핑이 같이 짝짝꿍 해갖고 변동성 확대 전략 이러면 제일 곤란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치명적으로 다칩니다.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면 이제 동맹국이 피곤해져요. 네. 동맹국 괴롭히기가 돼. 우리나라는 또 주한미군 관련돼갖고 하고 오히려 오죽하면 중국이 보이지 않게 언론공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편하니까 같이 싸울 바에 바이든보다 트럼프 이런 걸로 지금 언론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징후도 국제정세 그 11월 이 마디 그리고 제가 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더 확산되는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흥구석유가 우리가 떠들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저는 이거 갖고 연말까지 이 안에서 싸울 겁니다. 지금 신성홀딩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골고리가 이게 의사결정 나무거든요. 네.
요거 팔아갖고 다른 쪽으로 어떤 섹터를 갈까? 흥구석유, 한구석유가 이제 나왔어요. 이건 다 파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일진 파워나 한적이 다운시스로 가시든지 아니면 가스로 가시든지 요거 한번 눈덩어리 굴리고 다음 눈덩어리 굴리고 여기서 세 번 눈덩어리 굴리면 부자가 더블 이상이 됩니다. 지금 장이 그런 종목들을 찾는 장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중동이 또 노이즈가 되고 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짜 확전돼 보세요. 그러면 또 물류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물류가 문제가 된다는 건 유가는 더 급등하고 인플레이션다고 그러면 금리, 저는 잘못하면 6월달 금리나 못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4월달, 5월달 CPI예요. 네. 근데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 게 물가를 자꾸 건드리는 변수들이 자꾸 터져요, 여기저기서.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하는 것도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로 4월달 CPI, 5월달 CPI 두 번 이게 유가가 급등하면서 못하는 상황까지 나와보세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술주라고요. 거기에 엔비디아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또 아이디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계속 또 규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소부장 중에 중국을 규제할 때 반사 이익을 받는 또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HBM, CXL보다 범용 반도체. 이게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네. 구형, 차량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이 그 뭐 AI, GPU 이런 것들 할 수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하면 다 범용 반도체. 거기에 우리나라 또 반도체 그 DB하이텍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네페스라든지 그다음에 SF 반도체든지 범용 반도체들이 시리즈가 있는데 오히려 그쪽이 만약에 규제가 들어가면 SK하이닉스 급락할 때 그쪽이 또 터닝 반도체는 다 죽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중국 규제에 반사 이익을 받는지 DB하이텍 하나 갖고도 검증해 보시고 이런 물주기를 잘 찾아 나가는 반도체는 전 선수들 매매 같고 네.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 아직까지 못 간 것 찾아다니기. 나는 그게 제일 편한 전략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대표님께서 실제 수익의 게임이 이제 소부장 반도체에서는 단타 게임 외에는 실제 큰 수익이 나지 않고 허허실실 전략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 다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실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허허실실 전략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딱 허허실실 전략. 네. 그래서 천연가스가 2020년 3월달하고 거의 쌍바닥이다. 여기에 아이디어로 시성홀딩스 이것도 핵 그 오염수 이것부터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올려놓고 죽여놓고 5일선 12일선 20일선 뭉쳐갖고 으쌰 나올 수 있는 거. 이미 나온 건 끝내셔야 돼요. 그래갖고 시성홀딩스는 이제 다시 7,000원대 오면 다시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다시 또 뒷풀이 파동이 있을 거고 그럴 때 이제 흥구석유를 가장 집중을 해드렸어요. 모양 비슷하죠. 왼쪽 절벽 얘가 이렇게 15,000원까지 급등한 겁니다. 오늘 윗골이 달린 건 이건 차익 실현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파셨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흥하이온이 치고 올라와요. 이것도 4,500원대 가면 또 파셔야 됩니다. 연속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쳐다보기 싫고 사기 싫을 때 가랑비 옷짓 흘러내리고 이럴 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30에서 50 오르고 뉴스에 얘기하면서 상악가 쳤습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예 놓쳤구나. 다른 이쪽 섹터에서 못 간 거 찾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흥구석유가 급등했어요. 아, 흥하이온이. 그러면 타용로직스나 동방에서 아직 못 간 거. 물류에서 못 간 거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의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시장이 보라는 것보다 네. 이거를 자꾸 강조할 때 보이지 않는 섹터에서 주가가 싼 거를 찾아야 되지 않나. 한번 또 그리고 저는 우리 이 시간 동안 갖고 우리가 그 5일씩 그 변화를 보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전번주 수요일에서 지금까지 해서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눈에 확 들어오지만 실제 수익이 큰 건 뭔지 아십니까? 화장품 쪽이요? 네, 화장품이에요. 네. 아, 데이터 3월 27일 전번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 다음에는 방산, 현대로템, 한국콜마, 중국 관련, 대한유아 이런 것들이 수익납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쪽이 좀 몰려있나요? 예. 네. 우리는 저는 이거 아모레지나 코스맥스보다 제가 딱 이쪽 섹터에서 그 설정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거를 카지노 뭘... 관련주들? 아니요.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예. 화장품 관련주들. APR 시장에서 상장될 때 다 보라고 할 때 제가 이 그림 갖고 지금 장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두십시오. 시장이 막 급등하면서 막 좋다고 그래요. 이거 매도해야 됩니다. 요새 장은. 그리고 매수 대상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뭔가 수렴되면서 앞으로 끌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걸 오히려 사야 됩니다. 제가 APR 상장 때 다들 이거 쳐다보는데 저는 이거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고점 찍으면 무조건 반토막 이상 된다. 반토막 됐습니다. 아직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이날 여러분들한테 딱 찍어드린 종목이 VT입니다. 그때가 15,000원이에요. 네. 오늘 22,000원이에요. 이 초과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이게. 이거 이 방송 듣고 보유하신 분은 다 파십시오. 다 파세요. 그리고 이거 팔아갖고 이제 또 남아있는 게 있죠. 실적은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안 갈까요? 하시세요. 카지노. 카지노가 저는 10월에서 12월 달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배, 5배 수익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요? 예. 지금 자리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엊그제 한번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중국 쪽 제조업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뭐 5% 이상씩 급등하는 장세가 펼쳐지긴 했었는데요. 근데 네. 저는 그 5% 게임보다는 그쪽은요. 어느 정도를 보냐면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더 증가합니다. 네. 예. 우선순위가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GKL 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카지노 주에는 또 매매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38.2, 61.8, 100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38.2, 62.8, 100. 네. 그러니까 이게 뭔데? 네. 네. 어떤 중소형주나 어떤 실적이 우상향되는 테마주일 때 네. 1차 목표가 이제 바닥권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38.2가 이제 30에서 50% 정도 올라가면 네. 사람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 대비 한 30% 이상 올라오면 예. 그러면 이제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네. 바닥에서는 안 사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뭐 그래프도 좋아 보이고 뭔가 호재성 재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인드가 생길 때가 물리기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동이거든요. 대표님 제가 카지노주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나온 게 있나 찾아봤는데 일단은 많지가 않고 시장의 관심이 그쪽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도 그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하루에 3개 나오고 5개 나오고 막 러시 나오고 이구정 떠들 때 파세요. 네. 항상 증권사 리포트가 가짓수가 많아지면 저는 매도합니다. 그냥 마케팅 해갖고 그쪽 좋다고 떠드는 거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사 이 매매도 요때 리포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닥에서 이 겨울 패턴 때는 절대 리포트 안 나와요. 관심도 안 갖고 여러분들 역배열이고 이때는 리포트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20평균에서 뭐 한 50% 올라가고 막 시장에서 뭐 인기가 좋고 뭐 더 간다 그러고 작년 10월에서 연초 때 소부장 리포트가 그냥 러시 나오듯이 이런 게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럴 때는 그 절대 리포트 안 나와요. 이런 그래프 때는. 근데 얘가 13,000원, 4,000원대면 리포트가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 환골 탈퇴했다는 둥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둥 이제 뭐 실적 단위 우상향이 확인됐다는 둥 여기서가 1차 꼭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9,000원짜리가 14,000원에가 1차 꼭지. 그러면 아까 38.2가 12,000원이에요. 네. 61.8이 14,000원이에요. 더블이 17,000원이에요. 롯데경강개발은 그 10년짜리 가면 17,000원만 가면 왼수예요. 그 투자 역사 보세요. 17,000원만 가면 왼수예요. 네. 여기서 사면 조금 더 먹을 수는 있지만 반토막 되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스터디를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11,000원, 12,000원 때 반 때리고 눌림목 때 다시 사서 요 14,000원까지 가는데 10월까지 이게 혼자만 가냐? 지금 파라다이스가 좀 빨라요. 파라다이스 실적이 GK보다 낫습니다. 근데 지금 다 모양이 다 어때요? 첫 번째 파동,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사분기에 실적이 우상향. 그러면 2사분기에도 1사분기보다 더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가 단기 꼭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도타기 전략으로 가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것들이 아난티도 있고요. 또 덱스터도 있고 이런 컨텐츠주나 그 다음에 카지노주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소외주에서 이제 물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각도가 1차 각도가 나오는 점 뭐 이런 게 오히려 조정 때 사시면요 삼성 SK하이닉스에 두세 배 수익 줄 겁니다. 대표님 주가의 흐름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강원랜드랑은 조금 다르네요. 강원랜드는 네.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까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만 보시는 겁니다. 네.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 자영업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갑이 두툭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그거 카지노 더 여행도 가고 거기서 강원 놀고 이런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카지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오늘 아침에 대만에서 강도 7.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해석이 좀 분분해요. TSMC 반사이익을 국내 업체가 좀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표님의 좀 의견 들어볼까요? 나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대만 지진 나고 TSMC 그 영향력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네. 지진이 어느 쪽에서 났는지. 예. 예. TSMC 좀 서쪽에 있더라고요 공장들이 다. 근데 지진은 동쪽에서 해안 멀리 떨어져 갖고 그 해안 주변에 건물 무너지고 근데 TSMC까지 치명적인 타격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벌써 아침에 났는데 네.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부러지는 거 보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는 그 지진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사는 글쎄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제로는 무시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하도 많아갖고 지금 찾기가 힘들어. TSMC 관련 주가 흐름을 좀 봐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지진의 공장의 위치. 아하. 그러니까 이런 여기. 네. 아침에 나왔어요 7.2. 요 해안에서 했어요. 남동쪽 화련. 화련에 TSMC가 있었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급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장이 다 이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게 여파가 여기까지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사 이익 좀 받지 기대했는데 이 지정학적 요 변수 보면서 네. 그냥 뭐 잠깐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대요. 그래서 뭐 근데 한번 뭐 그 짜간 중에 갖고 뭐 치명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볼래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850불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TSMC도 봤어요. 오늘 밤도 같이 봐야 되지만 별로 이 주가 보시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네, TSMC의 그런... 주가도 그렇고 대만 가권지수 자체도 국내보다 덜 빠졌다는 걸로 봐서는 아니,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나는 SK하이닉스가 지진난 줄 알았어. 네. 오히려 그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TSMC 연결고리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수요시 더 오늘 삼성전자는 200만 주 사줬어요. 외국인이. 네. SK하이닉스는 때리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빠지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SK하이닉스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지진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뉴스 또 살펴볼게요. 하나그룹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주요 산업에만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던데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께서 이제 그 세 분한테 이제 대권을 넘기려고 그러는 거구나. 자녀분들한테. 예. 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 매도입니다. 이거 쪼개기 들어가거든요. 네. 쪼갠 다음에 사십시오. 비주력 분야를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더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진 다음에 하라고요. 나눠진 다음에. 네네. 나눠진 다음에 액기스로 방산 모은 거를 그때 하자고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하나나 하나 오션이나 하나 시스템 보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거버넌스 게임이 들어오면 반드시 롱숏이 갈립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차 매매해갖고 이거 CIO들 이거 법무법이나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쪽은 대차 매매 빌리기 주기만 할 것 같고 네. 오히려 오히려 하나 오션이 3만 원 갔다가 눌림목 때 25,000원이냐 27,000원이냐 그거 잡아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주회사가 누구죠? 하나입니다. 네. 하나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이것도 갖고 왔는데 그래프 찾기 힘들어. 예, 하나 오히려 하나가 오늘 27,800원에서 31,200원까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난 그게 신호 같거든요. 예, 여기 있네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표님? 아니,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이거 관리 들어올 것 같아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당연히 이게 윗꼬리 달린 게 신호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예, 거래량 터지면서. 예. 올렸고 흔들어요. 이걸 채턴다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와 진짜 따라와서 흔들어 버리면 이게 다 털려요. 대표님 오늘 하나의 그러니까 지주회사 하나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이 올랐듯이 네. 이제는 하나 관리가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꾸준히 하는 하나 시스템 5월 27일 날 우주청.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와 하나 시스템 두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하나오션은 좀 쉬어야 돼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눌림목. 이게 27,000원 지지냐 25,000원이고 2,000원 사이에서 모으시면 다시 또 다시 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오션은 트레이딩 감각으로 눌림목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나는 편하게 하실 분들은 하나 시스템은 하나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그룹에서 전해졌던 소식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와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역대 최대 수주를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이게 좀 시장에서는 별로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이 사우디로부터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조 금이면 아 근데 대규모 네옴이나 건설주는 예. 시장에 안 믿어요. 지금 아무리 호재성 아무래도, 뉴스가 예. 나와도 그래서 네. 그쪽은 한국은행 총재의 정책에 눈을 돌리시는 게 오히려 타이밍 잡는 데 낫지 않을까라고 금리 생각합니다. 언제 내리나요? 예, 요 저는 오히려 사우디 이 재료는 연속성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SY니 데모니 이런 것들이 이제 흥구석까지 한 50% 수익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현대건설이 가야 돼요. 금리 인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4월 12일 날이 금통입니다. 이날은 뉘앙스만 볼 거예요. 그리고 5월 23일이 선제적 금리 인하 하나.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네. 먼저. 먼저. 네.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할수록 주가는 올라갑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SK그룹과 이마트만 제외하고는 네.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저는 그때 이제 네옴시티나 정책 관련주에서 그동안 눌렀던 정책 관련 건설, SOC 관련 건설이 그때 튄다.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 뭐 특수건설 동아지지. 그래서 5월 23일 들여다보고요. 네. 여기에 신세계건설 연결되거나 SKDN, 이게 지적산업센터에 연결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건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별화시켜야 돼요. 건설에도 SOC나 해외 부분에 뭔가 수주가 가능한 회사하고 우리나라 지적산업센터나 이 부동산 PF나 브릿지론이나 이런 문제에 걸려갖고 그냥 발목 잡힌 거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 차별화도 철저히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SKD&D와 신세계건설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일단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주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고 있는 거고요. 저는 현대건설이 네. 일부러 누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꼭 옛날에 삼성물산 보는 것 같아요. 꽤 오래 일부러 누르고 누르는 것 같아요. 왜? 네. 정의선 회장이 거버넌스거든요. 분명히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무슨 가닥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싱크탱크들이. 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이제 삼성동 쪽에 부지 짓고 건물 지면서 그러니까 그거 질 때까지 한 3년, 4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할 것 같거든요. GBC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러면 3만 원짜리가 7만 원 정도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합병하든지 뭔가 거버넌스 게임을 하는지.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주주 순서를 보면 네. 1등이 현대건설 30몇 프로 갖고 있고 11%가 딱 두 가지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정의성 회장님 개인 현대 글로비스. 옛날 현대 엔지니어링을 구주 매출해 갖고 상장시키려다가 안 됐거든요. 이제는 건물 질 때까지 이 프로젝트가 분명히 거버넌스 게임. 마치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기 작업이 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해서 담보 잡고 대우조선 해양 인수한 다음에 하나 50원 바꿔갖고 4만 원대 제가 반토막 난다. 이게 매도자 씨가 모르면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어느 선까지 오르면 담보 잡고 채권 이거 갖고 채권 흔들면서 이거 받아간 사람의 숏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토막 된다고 하는 게 얘네가 외국계 작업 있을 때 제가 그 작업들을 했거든요. 경험치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자의 시각으로 법무법인 여기에 담당 그 갖다 예를 들어서 한 두 명 세 명의 가방 못지들만 압니다. 회장님 관리하는 그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회장님 그 관리 시스템에 이게 이제 해외 해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해지가 오히려 본인의 회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롱숏이 됩니다. 대차 매매 통해 갖고 분명히 현대 그룹도 정의섭 회장이 거버넌스도 저 건물 질 때까지 담보같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라는 아이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담보같이 높여야 되거든요. 현대건설이 그때 이제 오른다는 그때 말씀이세요? 오른. 그때 이제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해서 어떤 끌개가 있어요. 아니 요새 서정희 회장님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근데 작년에는 뉴스 빈도수 보면 일주일마다 서너 개 나오거든요. 13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갈 때 네. 제가 땡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거 홍보실에도 하고 법무법인도 하고 그때 이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게 다 그러면 또 찔러갖고 기사도 많이 쓰게 하고 리포트도 많이 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콩깍지 씌워갖고 막 이렇게 현혹되게 하거든요. 우리 주식상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외롭게 하십시오. 이제 아까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주가도 그냥 질질 흘러내리고, 근데 앞으로 반드시 이거는 거버넌스 게임 할 거야. 그럼 사서 그때 빈도수 나올 때까지 엉덩이 힘으로 가는 게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투자의 큰 아이디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영업 쪽에서 이런 그 매도자 씨가 이런 딜을 하신 분 외에는 이 암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을 그 한국 시장에는 이게 시장을 주도합니다. 거버넌스 게임으로 각 그룹마다 다 비슷해요. 이수 화학 쪼개기 전후에서 어떻게 됐나, 동국 시럽 쪼개기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나 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거버넌스 게임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2주 뒤에 만나뵙게 되는데 꽤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 좋네요. 좀 쉬고. 쉬고. 2주 정도 되니까 그러면 4월 10일이니까 4월 거의 말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CPI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들이 이제 삼성전자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나 자동차 실적 25일 전후에서 30일 사이에 막 나올 겁니다. 미국 기업도 우량한 것도 글로 몰렸대. 요번에 실적은 컨센서스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위험한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나온 게 그날 꼭 찍거나 보합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라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컨센서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노출보다 2, 4분기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특히 코스닥은 뒷받침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5월까지 급등한 건 하지 마.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이런 전쟁 리스크나 아니면 바닥을 기고 있는 것 중에 으쌰 나올 수 있는 것들 찾아다니기. 그런 것들만 게릴라 전투.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당분간 트레이딩만 하시죠. 그런 장 같습니다. 투자는 외롭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 오늘 좀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